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국장 아나 파이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So you alluded to this a little before, but President Trump has claimed that he created the environment for yesterday's talks, that it was because he has taken a strong, firm, and willing to use America's might stand against North Korea that the talks yesterday were able to happen. How much credit do you give President Trump for yesterday's agreement? And separately, your government has hinted that it would be willing to suspend some direct sanctions on North Korea to facilitate its involvement in the Pyeongchang Games. Can you explain how far you're prepared to go to provide that? Thank you. 네.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제의 남북 대화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 지금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이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트럼프의 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있기 전에 이 한국이 직접적인 대북 제재를 조금 중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되풀이해 주실랍니까? 예. 번역을. 네, 두 번째 질문은 평창올림픽 있기 전에 한국의 대북 제재를 조금 중단을 하겠다, 좀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 평창올림픽 예, 그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과 이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